자, 지금부터 NF 소나타의 캘리퍼 고장 문제를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바퀴 두 개는 브레이크 패드도 바꾸고요. 뒷바퀴는 지금 캘리퍼 고착 부분을 점검해서 그리스를 집어넣어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찾아놓은 힐러트 푸는 거 대부분 뭐 오버토크로 잠궈놨는데 파이프로 다 열어보겠습니다. 스탠드로 받쳐놓고 또 잭스탠드로 이 재키로 좀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양쪽 다 띄었고요. 바퀴도 다 떨어졌습니다. 양쪽. 그래서 이걸 작업하기 좋게 이게 이제 캘리퍼인데 여기가 지금 스톡트 됐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뭐 이거 건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일단 이 캘리퍼죠. 캘리퍼고 이게 브레이크 패드고 뭐 이런 거 가이드 여기가 지금 다시 왔을 것 같은데 일단 얘를 풀어주는 게 먼저죠. 얘를 풀어줘 봅시다. 제가 일단 양쪽 나사가 다 풀렸어요. 이게 바이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17mm인데 이게 17mm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14mm짜리고 자, 이렇게 뺐고 그러면 뭐 이게 캘리퍼가 뭔지 이걸로 이게 뭐 밀어주는 게 뭐예요 이거? 이 자리가 뭐가 있는데? 이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밀어지는 게 밀리네 이렇게 이게 밀려서 저 피스톤을 뒤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C 클램프가 뭔가 역할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였었습니다. 피스톤을 좀 밀어줘야 얘가 나오니까 이제 덜렁덜렁하죠. 문제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걸려있네 또. 여기 그리고 이거를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12mm가 있어요. 12mm.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덜렁덜렁 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빼면 되죠. 일단 캘리퍼를 뺐고요. 여기가 이제 캘리퍼 가이드인데, 자, 이게 뭐 복원력이 없어. 이게 이 저리 가야 되는데 전혀 안 가고. 얘도 뭐 복원력이 없네. 이게 원래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얘를 지금 해야 되겠고 브레이크 패드도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이거를 브레이크 패드를 빼내야지. 일단 이렇게 벌어지죠. 빠지니까 이렇게 수명이 남아 있었던 거는 같은데 또 고르게 마모는 됐네요. 고르게 마모는 됐는데 아무튼 뭐 패드고 뭐 아 개슬 살살 오케이 아 여기
뒤에 이게 슬라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잘 안 됐나 봐. 이게 훨씬 힘들게 들어가네 이게. 그죠? 훨씬 힘들게 들어가네. 이제 여기 가이드 핀 이거를 여기 그리스가 이제 다 말라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렵다. 이게 옛날 그리스인데 뭐 별건 없습니다. 옛날 그리스? 옛날 그리스인데 이게 좀 다 다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각이 진 데가 있어요. 각이 진 데가 있고 동그란 데가 있고. 근데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이렇게 깨끗이 닦았으니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을 닦아야 되는데 여기 뭐 부츠도 있는데 뭐 부츠는 굳이 할 거 없이 예, 면봉인데 면봉으로 이 안을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옛날 그리스를 그럼 끝이 보이네. 이게 묻어납니다. 이렇게. 자, 그리스가 거의 안 묻어납니다. 자, 다 닦았다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될 그리스가 문제인데, 이게 그 외국 동영상이나 국내 동영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고열, 여기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고열에 견디는 이제 내구성, 내열 그리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고열에 버티는 그 그리스 중에 리튬 계열이 있고요. 뭐, 몰리브데늄 계열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계열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 실리콘 계열을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외국 그 동영상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실리콘을 당장 구하기 어렵고, 지금 저희 집에 옛날에 쓰던, 옛날에 이제 브레이크 작업할 때 쓰던 그리스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이 템퍼처 디스크 브레이크 휠 베어링 그리스인데, 옛날에 이제 이런 데에다 다 발라줘서, 이제 이런 데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던 그리스인데, 이걸 잘 읽어보니까 하이 템퍼처에서 다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얘는 이제 리튬 베이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리튬, 뭐 프리미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리튬 컴플렉스 그리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색깔은 보시다시피 이제 약간 붉은 순만색이고 이 붉은 순만색을 여기다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튬과 실리콘의 차이는 실리콘은 다 인올게닉이어서 올게닉 그런 팥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다른 이게 이제 가이드핀인데 가이드핀에는 여기 고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고무가 없어서 이게 뭐 고착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여기가 고무가니까 여기에 이제 이 고무가 이 오일 부분을 좀 흡수해서 얘가 톡톡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건 뭐 갈아버리면 되니까 이 부츠는 나중에.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실리콘을 구하려면 이제 시간도 걸리는 데다가 그냥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이걸 쓰려고 합니다. 이건 리튬이 들어간 뭐 리튬 베이스 프리미엄 그리스니까 일단은 이 그리스를 떠서 이런 걸 떠서 이 안에 이제 넣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새로 살 건 없을 것 같아요. 있는데 뭐서. 자, 일단 발랐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묻어나겠지만 어휴 너무 많이 넣었나? 많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딱 껴지면 이렇게. 자, 복원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살짝만 열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빵빵 안 해도 되죠. 이게 밀려나죠. 눌렀을 때 밀려나는 게 조금만 밀려나도 됩니다. 이게 많이 안 밀려나도 되니까. 오케이. 자, 밑에 해볼까요? 밑에도 뭐 똑같이 해보면 벗기고
거의 뭐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 요만큼. 이런, 뭐 아까도 이런 게 있네. 아, 여기에 고무가 있나? 여기에 고무가 있네. 이 고무가 있네, 고무가. 이러면 실리콘 써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이게 거의 돌아져 나가지 않는데 얘는 그게 없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약간 복원력이 있죠. 얘는 복원력이 없습니다. 거의 있던 것도 아까 잘라내서 복원력이 없는데 일단 이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갑판 일도 생겼고 이렇게 하고 얘는 복원력이 없는데 다음에 다시 열어서 실리콘 그리스 샀을 때 다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뭐 이 리튬 그리스를 다시 집어넣으면 저게 상할 것 같아서 리튬 그리스를 넣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조립을 하겠습니다. 차를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브레이크 패드만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게 새 브레이크도요. 어휴 뭐 아까 그거에 비하면 이거 뭐 거의 다 썼죠. 뭐 새 거고 그 브라켓이 이제 새 겁니다. 브라켓. 아 브라켓이 새 거니까 좋네요. 그래서 일단 브라켓을 끼고 위아래는 없으니까 이렇게 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켓에 이게 슬라이드 잘하라고 원래 이 그리스를 쓰는 건데 이제 녹슬지 않게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살살 발라주는 걸로 하는데 저쪽 패드는 안 묻더라도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부위에다가 그쵸? 자 이게 바깥쪽에 있지 않을까? 그대로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 이쪽은 맞는 거 같고 아 됐습니다. 자 다음엔 이건 놔두고 얘만 되겠죠. 일단 이거 캘리퍼 아 이거 충분히 아 이거 충분히 밀어놨어야 되는데 시크릿으로 이거 충분히 밀어놔야 이렇게 패드를 넣고 전체를 다 밀어버리겠다. 최대한 저 뒤까지 밀어놔야 이 들어갔는데. 아유, 충분히 밀었나? 네, 충분히 들어가네. C 클램프 없이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죠? 오케이. 고, 오케이. 자. 지금 이쪽은 복원력이 없으나 지금 뭐 방법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뒤에 그렇게 꽂아졌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바퀴 조립하고 뭐 브레이크는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에 다시 여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 그리스를 사서 준비해서 다시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브레이크 패드만 갈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 나사 뽑았고, 자, 이걸 밀려면 브레이크 그 꼭대기를 열었어요. 클리프가 최대한 가도록. 정품을 사니까 이게 브라켓 청산에 되고 좋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 그리스 아까 발라줬듯이 그리스를 오케이 잘 누르기. 눌러주는 게 포인트인데. 오케이. 이걸 최대한 밀어내야 되는데, 밀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나요, 저기? 저기, 브레이크 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죠? 이걸 아까 좀 열어놓고 넘치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밑으로 패드가 닳으면서 이게 넘쳤습니다. 자, 일단 쭉쭉 밀면 다시 들어가겠죠. 아직 안 눌렸으니까 일단 그건 좀 이따 하고. 일단 아까 넘치라고 이렇게 해놨더니 진짜 넘쳤네요. 오케이, 다시. 네, 다시 이제 잠궈놨고요. 일단 이제 브레이크 패드는 다 교환을 했으니까 캘리퍼 고착, 캘리퍼 가이드 그 교환하는 건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리콘 그리스를 사서. 이사 2차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